아, 부끄럽네. 근데, 아니, 귀엽다. 결정됐습니까? 아, 결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바뀌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바뀐 이유는? 노력하는 모습에서. 노력하는 모습에서. 웃겨. 저도 해결했습니다. 마음이 결정하셨죠? 네. 자, 또 하나. 바뀌었나요, 혹시? 자, 교수님, 주세요! 그냥, 짝꿍이 돼, 돼야죠. 키워줄 바로 인성 수업이 되겠습니다. 뭐죠? 지금 우리 그 선생님 4명 중에서 인성 수업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박사님 한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인생 그래프 그리기 숙제 내드렸는데 다 해왔어요? 예. 아, 좋습니다. 아니, 이 인생 그래프 그리는 거랑요. 네. 그 인성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죠? 인생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제 거를 많이 보고 그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굴곡이 많아요.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을 했길래. 자, 알아볼게요. 죄송한데 이런 거. 아, 일단 처음에 태어납니다. 네, 별탈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인생을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때 연기자로 데뷔를 합니다. 네, 아, 정말. 레전드 마술이. 네, 그 전에도 많은 작품.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베테랑입니다. 연기자로 데뷔를 하고 이제 아역배우의 유망주가 됐죠. 제 나름대로 아역배우의 유망주였습니다. 기억이 나죠. 네, 그때 유승호 씨와 CF를 둘이 다룰 정도로 제가 과연 그 CF를 찍었다면 유승호 씨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네. 의문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슬픈 노드의 시기가 오는데 아, 이때 훅 떨어집니다. 연기자의 꿈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냥 놀고만 싶었기 때문에 반항도 많이 하고 집도 나고 질풍노도의 시기 때 매일매일 노래방에 갔던 걸 계기로 계기로? 오디션을 보면서 FTR랜드라는 동시에 대박이 났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꽃미남 밴드 신드롬을 제가 또 꽃미남 밴드 신드롬을 맞고 이제 대박이 나는 동시에 막장 사진이 터집니다. 예, 막장 사진에
예전에 제가 질풍노도 시기 때 벌여놨던 일들이 사진으로 표현이 되면서 사진으로 표현이 되면서 제 이미지가 조금 아직도 그런 이미지로 가다가 그때부터 이제 슬럼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2집, 2.5집, 뭐 리패키지 미니 앨범 다 냈는데 그저 그랬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서 몰랐어요. 네, 모를 만큼 사람들이 정말 몰랐어요. 네, 제가 이제 미나미시네오라는 드라마를 찍게 됩니다. 너 도대체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저 녀석 구하려고 나 지금 뭐야? 그렇게 쏜 거야? 그걸로 인해서 대박난 게 많죠. 미나미시네오 드라방 대박나고요. 해외에서 FT 아일랜드 대박났고요. 일본에서 FT 아일랜드 메이저 데뷔를 하면서 또 데뷔를 근데 이 사이에 저희가 또 일본을 가 있은 사이에 CM블루가 나왔어요. 같은 회사에서. 아, 같은 회사예요? 네, CM블루가 나오면서 FTGS CM블루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같은 회사인데 CM블루는 음악성이 가장 좋게 너무나도 세련되게 나왔고 FT 아일랜드 처음 나올 때 이미지랑 너무 틀렸기 때문에 FT 아일랜드는 무슨 그룹이냐 뭐하는 라이브를 하는 그룹이냐 라는 많은 대중분들의 안 좋은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때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는요 저희 FT 아일랜드를 시작을 함으로써 CM블로 나온 거잖아요. 저희한테 못한 걸 CM블로한테 다 해줬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험용 쥐였죠. 실험용 쥐가 엄청 강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저 마음 압니다. 네, 저도 H.O.T가 나오고 신화라는 그룹이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왔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항상 타이틀곡이 딱 좋은 곡이 나오면 신화한테 먼저 갔어요. 그럼 진짜. 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신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연습이었다. 멤버 애초에는 그야말로 신화였는데요. 뭐. 사실 원조가 즐긴 거예요. 그럼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조, 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네. CM블루의 우리 용화 씨한테 뭐 한마디 한다면.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방송할 때 CM블루 정용화 씨가 다른 타방송국에서. 아, 그렇네요. 2시간 때. 완전 경쟁인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용화야. 친구예요. 네, 용화야, 너가 지금 옆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건데, 난 이렇게 여기 나와서 잘 웃기고 있는데, 넌 요즘 부진하더. 근데 얘네에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배우고, 너희 방송 잘하길 바랄게. 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감각적이고 답을 좀 감정적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충동적이에요.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계속 좋은 쪽으로 가는데 기분이 나빠지면 정말 그렇게 인생이 맞아요. 흘러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감정 컨트롤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 네. 자,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쌈대입니다. 쌈마에, 쌈마에. 1984년 3월 9일 제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이죠. 제가 4-5살 때 애기 모델 할 생각 없는데 아역 배우 할 생각 없는데 이런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인기가 좀 괜찮은 어리둥절죠. 많은 서클 누나들이 저에게 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누나들이 갑자기 이렇게 해요. 야, RCY 들어올래? 약간 RCY. 야, 어떤 누나가 이거는 어떤 누나가 기억이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RCY 누나들이 좀 많이 놀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치마의 누나들이 치마도 좀 짧고 예. 약간 머리 종머리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누나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RCY를 이제 거절을 하고 제가 밴드부에 들어가죠. 밴드부에. 네. 부산 곳곳에 아 남산고등학교 밴드부가 유명하다. 왜냐면 내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밴드부의 역사를 이제 바꿔놓죠. 대학교 들어가서도 제가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정신없어요. 이때 제가 술 그리고 여자 그리고 클럽을 병원 가거든요.
정말 밖으로 많이 놀았었습니다. 정말 제가 토도 많이 하고. 후회합니까? 예? 밖에 놀고 후회하는 거 아니야? 아, 절대 후회 안 하죠. 그때 제가, 그때 그렇게 화가를 놀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게 아, 후회하고.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래는 다음 시간에 끝났네. 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12시간 넘었는데 네 미래를 드려야 되니까. 전기표등 내면 너 미래만 3시간 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니 미래를, 야 우리 미래를 모르는데 니 미래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미래는 다음 시간. 네, 제 인생 그래프에 대해서 잠시 인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해피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인생은 뭐 판타스틱하죠. 태어났을 때 쭉 살다가 갑자기 훅 떨어진 이유가 바로 예,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해서 약간 OTL 하고 있는 수준이었죠.